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걸, 꿈을 위한 딴 남은 노력, 노력형 아이돌 베스트5입니다. 언제나 지기 싫어하고 최선을 다해 끝까지 노력하는 아이돌 니타 미나미입니다.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범생타입 대학생으로 아이돌 활동을 하기 전에는 운동부에서 라크로스를 했으며 그 외에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해왔다고 합니다. 아이돌 활동도 하나의 도전으로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성실한 노력파 아이돌. 그런 성실한 모습은 애니메이션에서 잘 묘사되었는데 신데렐라 프로젝트의 맏언니이자 리더로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연하 아이돌을 챙겨주는 착실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특유의 지기 싫다는 성격 때문에 팔을 부른 적도 있는데 너무 열심히 노력을 해버려서 첫 정규 라이브 직전에 쓰러져 버리고 그대로 눈물을 흘리며 무너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시간이 없는 그녀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힘내야 한다. 꿈을 위해 노력하는 아이돌 모가미 시즈카입니다. 아이돌이라는 꿈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전진하는 시즈카. 유독 다른 아이돌들에 비해 노력의 빈도가 높고 자신은 시간이 없다고 하며 무리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는 아버지하고의 약속 때문입니다. 중학생인 동안 실적을 내지 못하면 아이돌 활동을 그만두라는 이야기 때문에 시즈카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런 아버지 때문에 어른에 대한 불신이 강하며 성격도 많이 날카로운 아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메인 거미 67화에서는 아버지랑의 충돌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친구들하고 끝까지 같이 있기 위해 열심히 배우는 노력형 천재 아이돌 토쿠마루 코이텅입니다. 코멘트 설명에서도 성실한 노력가라고 언급이 되는 노력형 아이돌. 이렇다 할 특징이라고는 작고 귀여운 생물체라는 것 빼면 평범한 아이돌입니다. 코이토의 대단한 점은 그저 열심히 노력만 한다는 것.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입생 대표로도 뽑히고 아이돌로서의 성장도 남다른 편.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를 두고 이 정도는 보통이에요 라고 하는 식으로 다소 허세를 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가정의 노력을 이해해주고 칭찬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아이입니다. 아이돌로서 노력하는 코이토는 고등학교에 와서 다시 만나게 된 토오루랑 마도카, 히나라랑 다시 떨어지지 않고 같이 있고 싶기에 그 배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마무라 우즈키! 간바리마스! 간바리마스가 트레이드마크인 열심히 아이돌 시마무라 우즈키입니다. 신호등의 빨간 키워드 중 하나인 노력, 열심히 한다를 그대로 물려받은 간바리마스 아이돌. 열심히가 트레이드마크인 만큼 카드 대사는 대부분 열심히 할 기회가 대부분입니다. 아이돌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양성소에서부터 꾸준히 노력을 해왔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임하며 성장하는 왕도적 성장형 주인공 캐릭터의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범이라는 캐릭터 속에서 노력하며 성장하는 성장형 정통 아이돌 아마미 하루카입니다. 무난한 능력치, 아이돌 육성 게임의 주인공답게 지극히 일반적인 아이돌다운 성격, 평범한 가족관계, 무난한 캐릭터 디자인 등 평범한 아이돌의 표상. 이렇다 할 특징이나 설정은 없으며 무언가 실력이 뛰어나다라는 설정은 없지만 포기를 모르는 성실함으로 따라잡으려 하는 노력가 아이돌입니다. 노력한다는 설정은 하루카라는 캐릭터뿐만 아니라 담당 성우이신 나카무라 에리코씨도 노력가이신데 아이돌 마스터 초기에는 가창력이 별로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아이돌 마스터 2부터는 많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었고 지금에 와서는 팀 내에서도 남들 못지않는 가창을 보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캐릭터와 성우가 함께 성장했다고 볼 수 있으며 에리코씨의 성장이 바로 하루카의 성장을 보이는 것 같아서 대단하다고 밖에 표현이 되지 않네요.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요즘 만화나 라노벨, 애니메이션을 보면 왕도적인 노력하며 성장하는 주인공이라는 설정은 거의 없고 원치킨물의 파워 인플레인을 그냥 무시하는 설정의 주인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랭킹도 이전에 올린 재능 있는 아이돌의 반대편이면서 동시에 요즘에 이런 물들이 많지만 역시 노력하며 성장하는 주인공의 매력을 알리고 아이마스에는 이런 노력형 아이돌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노력을 많이 하는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